광주 김치 축제가 시작한 지 올해로 벌써 20년째입니다. 전라도 김치 맛을 널리 알리고 돈도 벌겠다고 시작했는데 지금 현실은 어떨까요? 윤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김치 축제를 앞두고 이어는 특별 행사가 지난해 미국 워싱턴에 이어서 올해는 우리나라의 대표 공전 경복궁에서 다음 달 7일 열립니다. 김치의 중요성은 대한민국의 다른 유물들과 비교해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경복궁에서 하는데요. 김치축제 본행사는 10월에 열립니다. 올해로 벌써 20회째. 광주김치의 산업화, 세계화를 목표로 시작했지만 성과는 빈약합니다. 지난해 광주김치의 수출량은 겨우 3톤, 우리나라 김치 수출량의 0.01%에 불과합니다. 생산 실적도 조금씩 늘고는 있지만 국내 시장 점유율은 1.2%에 머물고 있습니다. 김치 요리 업체들의 영세성,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빠른 성장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합 브랜드 상품을 대량 생산하도록 김치타운에 있는 공장 운영을 광주김치협회에 맡겼지만 하루 생산량은 2, 3톤, 공장 가동률은 30% 안팎입니다. 다양하게 여러 군데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몇 군데 안 되더라도 대량으로 납품할 수 있는 이런 매출처를 뚫어야 되는데 지금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광주시는 김치축제에 107억 원, 김치타운 건립에 341억 원 등 예산 수백억 원을 김치 산업화를 위해 쏟아부었습니다. 이러고도 안 되는 걸 보면 전략을 수정하든 목표를 포기하든 무슨 수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